듣는 음악 뮤직 톡톡. 오늘은요,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송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맑은 강물에서 송어가 헤엄치고 노는 모습을 보고 낚시꾼이 이 송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잡히니까 흙탕물을 만들어 버려서 이 송어를 낚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. 송어가 신나게 헤엄치는 모습은 경쾌하게 표현을 했고요. 낚시꾼이 흙탕물을 만들어서 송어를 잡는 부분은 어두운 단조로 만든 아주 재미있는 곡입니다. 1817년 작곡된 곡인데요. 송어, 바리톤 방대진님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 소대가 모여들어